사장님들 반갑습니다. 전동 예초기 전문 리뷰어 달람입니다. 국내 가성비 전동 공구의 메카 나리온에서 정말로 어금니 꽉 깨물고 만들었습니다. 기존에 저희가 21V 가정용으로 저희가 소개를 한번 해드렸었는데 요건 드디어 전문가용이 나왔습니다. 전문가용 무려 42V 4000mAh의 고용량 배터리가 탑재가 됐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무려 20만원대입니다. 20만원대. 제가 요거를 한 이틀 동안 사용을 해봤는데요. 확실히 가성비가 굉장히 좋습니다. 전동 공구, 특히나 전동 예초기를 마음에 두고 계신 분들은 오늘 이 영상, 이 리뷰 꼭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몇 가지 장점을 말씀드릴 건데 전동 예초기가 이게 고급 제품인지 아닌지를 구분할 수 있는 그런 기준이 몇 가지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소음입니다. 이게 강한 그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나중에 제가 예초를 하면서 밝혀드리려고 했는데 요 모터가 굉장히 스마트한 모터가 들어있습니다. 예초 작업을 하다 보면 부하가 많이 걸리는 구간이 있고 안 걸리는 구간이 있잖아요. 근데 얘가 만 RPM까지 대응이 되거든요. 엄청나게 빠른 속도입니다. 근데 이게 사용 기준으로 70분까지 대응이 된다고 하지만 계속 만 RPM으로 돌면 어떻게 되겠어요? 금방 배터리가 방전될 겁니다. 그래서 얘가 어떻게 되냐? 부하가 많이 걸리는 구간에서 자동으로 빨리 돕니다. RPM을 제가 스스로 높여요. 제가 높이는 게 아닙니다. 그리고 제가 부하가 안 걸리고 그냥 슬슬 칠 때는 자기가 알아서 RPM을 낮춥니다. 이게 배터리를 아끼는 기능이기도 하지만 안전에도 굉장히 도움이 됩니다. 굉장히 공회전을 빨리 하면 모터에도 무리가 가고 좋은 게 아니거든요. 근데 그거를 이 모터가 자기가 이 부하를 인식해서 스스로 조절을 해줍니다. 그리고 방금 보셨다시피 굉장히 소음이 적습니다. 그래서 이 고급 전동 예초기의 기준이 뭐냐라고 물으시면 저는 일단 첫 번째 소음이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지금 보시면 이게 와이어잖아요. 예초기용 와이어 날이거든요. 근데 보시면 어떻게 되어 있어요? 약간 꾸불꾸불하죠? 네. 꽈배기처럼. 네. 그죠? 이게 왜 이렇게 설계된 줄 아세요? 모르겠어요. 이게 골프공이 보면 이렇게 구멍이 눌려 있잖아요. 그거랑 똑같은 원리입니다. 이게 바람 저항과 소음, 진동 등을 줄여줄 수 있는 설계라고 합니다. 그래서 고급 예초기들에 보면 이렇게 다 꼬인 와이어를 사용하고 있어요. 사실 와이어가 저희 입장에서 봐서는 얼마 안 하지만 이게 대량 생산하고 많이 찍어내는 업체 입장에서는 이 가격도 무시를 못 하거든요. 근데 이렇게 꼬인 와이어를 채택을 했습니다. 여러분들이 가성비가 좋고 고급 전동 예초기를 고르는 기준을 제가 세 가지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전용 충전기와 배터리가 있느냐입니다. 보통 배터리에다가 그냥 이렇게 와이어를 툭 꼽는 것들이 많아요. 그러다 보면 충전 회로가 배터리에 들어가기 때문에 용량이 작아요. 두 번째는 뭐냐면 이렇게 소음에 신경 썼느냐. 이도날도 마찬가지고 이 와이어날도 마찬가지고 사용하실 때 소음이나 진동 이런 거에 신경을 써서 만들었는지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지금 보시면 이 뒤에다가 쇠를 달아놨어요. 쇠뭉치를. 이거 보이세요? 보통은 예초기를 가볍게 만들려고 난리잖아요. 나리오는 여기 뒤에다 왜 쇠뭉치를 달아놨을까요? 뭐냐면 이 전동 예초기의 밸런스를 맞추기 위해서요. 어머. 이제 아는 거예요. 앞뒤 밸런스가 맞아야 더 가볍다는 걸 이제 알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요런 세 가지 정도의 기준을 여러분들이 체크하시면 아 이거는 상급자용으로 나온 거구나 아니면 그냥 일반용으로 나온 거구나 여러분들이 구분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나리온 예초기 요번에 출시된 41V는 전문가용입니다. 그리고 밸런스도 좋고 굉장히 진동과 소음도 적습니다. 그래서 오늘 요 제품을 이용해서 기존에 21V로 소개해드렸던 것들은 조금 예초하기가 힘들었던 그 부분 오늘 도전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시죠. 자, 오늘 작업할 곳 환경입니다. 완전 밀림이죠, 밀림. 저 끝까지 작업이 진행이 될 겁니다. 자, 가보시죠. 자, 여기서부터 시작합니다. 아, 나무가 가장 잘려버리네. 애프터 작업이 완료된 모습입니다. 아, 이제 개운하죠? 자,
오늘 작업을 마쳤습니다. 아, 정말로 제가 감히 말씀드리지만, 아, 이런 말이 되나? 아무튼 20만원대 예초기 중에서는 정말로 최고의 가성비가 아닐까 싶습니다. 그리고 나리온 전동 예초기가 좋은 건 뭐냐면 국내 AS가 1년 동안 무상으로 됩니다. 여러분이 혹시나 쓰다가 고장이 생기거나 문제가 생기면 빠른 대응이 가능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아, 너무 좀 이렇게 10만원대 이런 것들은 아무래도 조금 이제 성능이 내가 생각하는 것만큼 못 미칠 것 같다 걱정하시는 분들 계시잖아요. 그러다 보면 이제 뭐 40만원, 50만원, 60만원, 70만원대로 가야 되는데 그건 너무 부담되잖아요. 그죠? 그런 분들은 요 나리온 거 42V 모델 요번에 새로 나온 것들 여러분들 강추합니다. 아, 제가 써보니까 아까 보셨죠? 웬만한 가지들은 정말 무리 없이 나갑니다. 그리고 이게 배터리다 보니까 냄새도 없고 작업하는데 너무 좋습니다. 솔직히 엔진 예초기 같은 거 진짜 20, 30분만 이렇게 좁은 데서 작업하면 머리가 지끈지끈 아프거든요. 근데 정말 깔끔하고 좋습니다. 아, 그리고 배터리 얼마나 맞나 확인하시죠. 제가 한 오늘 저쪽 배수로 작업하면서 꽤 작업을 한 것 같거든요. 배터리 아직도 그대로입니다. 예, 보시죠. 그래서 배터리를 나중에 한번 이걸 구매하셔서 들어보시면 알아요. 배터리가 기존의 21V랑은 무게 자체가 달라요. 소리가 달라. 무게가 완전 다릅니다. 왜냐면 얘는 전용 충전기가 따로 나오고 안에 배터리만으로 꽉 채워놨어요. 4000mAh이기 때문에 굉장히 효율도 좋고 오래갑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가성비 전동 예초기를 고민하고 계시다면 나리온 42V 무선 전동 예초기 꼭 한번 고민해보시고 많은 리뷰들도 보시고. 근데 제가 봤을 때는 20만원대에서는 얘밖에 없어요. 지금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20만원대에 경쟁자가 있을 만한 업체가 없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오히려 40만원대 넘어가면 많은 제품들이 많이 있거든요. 근데 20만원대에서는 얘만한 업체가 없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선택은 여러분들 몫이니까 아무튼 저는 이틀 동안 써보고 오늘도 여러분들하고 같이 작업하면서 써봤지만 이게 20만원대라면 저는 무조건 이 제품을 구매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달람이었습니다.